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저희 본부에서 워크숍에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집에 갈까 하다가 또 이렇게 7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험시장이, 그래서 소식지를 각 회사마다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바람에 이렇게 피곤하지만 정말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이 7월 4일인데요. 원래 7월 초에, 매월 초에,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각 회사의 보험사의 상품들을 모아서 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 10개 정도 회사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지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설계사분들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사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만약에 7월 달에 가입을 하실 분이라면 아니면 6월 달에 가입을 하셨다가 7월 달에 상품이 더 좋으면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더안 좋으면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제가 좀 비교 분석해서 어떤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좋아졌는지, 나쁘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리고 담보가 축소된지, 더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슈화된 부분들을 매월 초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7월 1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마감이다,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저희 팀원분들 또 이렇게 회식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벌써 워크샵 갔다 오니까 7월 4일이 됐네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B손해보험이에요. 7월 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노멀. 자, DB에는 반값 보험료 상품이 있다. 두 번째, DB에는 인상되지 않는 연망의 상품이 있다. 세 번째, DB에는 106가지나 보장되는 수술비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All No Scoring 여기 있죠. 그래서 종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이 기념으로 표준형을 일반 해지 환급형도 No Scoring이고요. 그러니까 No Scoring은 말 그대로 기본 담보의 뭐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 이런 부분이 최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해지 환급도 No Scoring.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은 요즘에 손해보험회사 각사들이 잘 조금씩 금융감독에서도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고. 판매를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보험에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을 잘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스코어링을 뭐 상해 사망을 거의 1억, 1억 5천, 2억까지 해야 가입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7월 달에는 아무래도 보험사마다 비수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노스코어링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상품이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보장받고 싶은 담보가 너무 많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있습니까? 기존 정답은 무해지 연만기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갱신지 보험료 인상 때문에 연만기 가입이 꺼려지십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10년 날 10년 만기, 20년 날 20년 만기로 하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만기 갱신 상품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DB손해보험에서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 나왔냐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장점은 비갱신형 무해지 상품이 나왔어요. 보험료가 인상이 없는 노 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요. 회의로 해놓고 자 갱신지 보험료 인상이 없고요. 최초 가입 시 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는 신기한 연만기예요. 자두 번째는 장점이 연만기 무해지형 상품이며 부담 없는 보험료 말 그대로 부담이 없이 연만기로 무해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이두 개를 합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해지 정기납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해지는 거의 정기납입으로 안 하고 20년이나 10년으로 하잖아요. 물론 10년도 거의 없어요. 20년 아니면 25년, 30년으로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기납입이 나왔어요. 그것도 무해지 환급형으로요.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거 정기납입으로 납입하면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 갱신형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보험료 계속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상품은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길게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 8대 납입 면제가 있어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뭐 상해, 80% 후유장애, 말기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시에 8대 납입 면제가 되니까 납입 기한을 길게 하고 보험료 저렴하게 내다가 10년, 20년 납입했다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미리 10년나 20년 비갱신으로 부담 있게 보험료 납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정기납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갱신형으로 안 하고 길게 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다음에 볼게요. 일단은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의 종합보험이 2007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 거의 보험사는 뭐 1, 4, 7,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뭐 2007, 20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그 달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거의 4개월 정도 만들고 나서 4개월 후에 또 계속 약관이 바뀌면서 상품이 개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객님 께 꼭 제안서 주세요. 가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보내는 고객님. 또 하나는 추가 보장을 원하는 비갱신형 보험료가 비싸 망설이는 고객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고객님. 또 하나의 판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계사 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분들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가입자분들도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제가 내용 얘기할 뭐 메리츠나 삼성화재 현대회사 이런 데 상품 내용을 얘기할 건데 기존 보험 납입한 것보다 좀 상품이 더 좋다고 하면 갈아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 병력이 없다면. 또 하나는 납입기한이 오래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납입기한을 좀 이렇게 다시 소멸성이니까 거의 또 무해지면은 더더욱 갈아타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표준형은 일단 여기 보시면 20년 날 100세 만기고요. 근데 요즘에 20년 날 100세 만기 보험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90세나 이렇게 하시긴 좋을 것 같고요. 무해지정기남 일단 가입금에 보면 암진단비가 2천에서 4천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날 100세 만기로 납입을 한 보험료보다 무해지정기납입으로 보장금액을 더블로 해가지고 똑같은 보험료로 납입한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산도 그렇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신장염도 500보다 1000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해 수술비도 뭐 질병 상해별 따 요즘에 안 내지만 아무튼 기존에 예를 들어 10만원 납입했으면 5만원 납입했으면 10만원 똑같이 5만원 납입하되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그대로 가져가고 보장 내용은 업그레이드 됐다. 두 배로. 매우 괜찮죠. 물론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DB랑 또 M사 있죠. 꼭 DB는 꼭 M사나 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일단 M사 보면 또 타사를 또 비교하게 나왔을 거예요. 서로 경쟁업체다 보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DB 손해보험이 88,000원. 근데 오른쪽에 보면 무해지 정기납입을 하시면 84,000에서 좀 더 저렴하게 되고 보장 금액을 두 배로 할 수가 있다. DB가 M사나 H사, K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업계 최초의 자궁 내막재 진단비도 있고요. 그리고 업계 최초의 다빈치 로봇 특정 수술비. 그리고 업계 최초 7대 기가 수술비. 그리고 업계 최초, 계속 업계 최초네요. 네. 급성 간염 A형, B형, C형 진단비. 예전에는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생활질환 진단비나 아니면 여기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A형, B형, C형 진단비가 따로 탑재된 진단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요즘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TV 보면 식중독이나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A형, B형, C형 간염 진단비가 있으면 없는 건 낫죠.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설계는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장루, 인공 항문 조성 수술비. 아무래도 요즘에 직장암이나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 하고 나서 그쪽을 아무래도 요즘에 뭐 수술하잖아요. 절제도 안 돼. 이럴 때 수술비가 나온다. 그리고 업계 최초 기관 절제 수술비. 여기 보시면 후두, 인두, 비가, 기가, 폐쇄, 암 등의 치료가 발생하는 기관 절제 수술을 통해서 수술비가 지원이 된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비에서 나오지만 DB손해보험에서 상품이 탑재가 됐다. DB손해보험은 타사비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수술비가 정말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수술비가 요식음, 치액, 제한적이야 딴 데는 안 되지만 여기 되고요. 종수술비가 M사와 메리츠와 같이 똑같이 생명보험에 있는 종수술비가 그대로 탑재가 돼서 그리고 뭐 77대 수술비가 타사는 관염, 비관염 나눠졌잖아요. 근데 동부화재 DB손해보험 헷갈리네요. DB손해보험은 77대가 관염, 비관염 모두 다 같이 구별 없이 수술하면 보장이 나온다. 물론 보험료는 약간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106대 질병수술비. 일단 KB손해보험에서는 101대인데요. 106대 질병수술비가 탑재가 돼서요. 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많아 보이면 더 좋잖아요. 현혹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106대로 나왔다. 최초의 뇌전증. 예, 뇌전증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여기 밑에는 거의 다 비슷해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쭉쭉 내려갈게요. 불필요한 부분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17대 질병에서 치열이나 치료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 이런 게 탑재가 됐다. 네,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자, 태아보험 맛집 DB 아이러브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아무래도 태아보험은 이제 러브, 노멀. 네, 그래서 태아보험은 선진급형으로 탑재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FC용인데, 그 FC 일단은 태아보험 가입하면 선수당이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현대해상했다가 지금 메리츠도 했는데, 지금 DB손해보험도 참다 못해 이제 경쟁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계사들이 안 파는데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 좋을 수가 있죠. 예, 지금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태아보험은 수수료가 선진급이 나온 데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이번에 7월달부터 DB손해보험. 앞으로는 다른 데도 계속 풀릴 거예요. 몇 군데가 지금 풀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타사도 이번 달, 다음 달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왜냐? 설계사들이 선수당 안 받으면 가입 안 시키는데요.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수당 받으면 그때 뭐 하겠어요. 처음부터 한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금 동종업계들이 점차 선수당을 주는 이제 그런 시대, 그런 흐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진단비. 일단은 0세부터 9세까지는 인구가 2019년 2월 12월 기준으로요. 일단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0세부터 9세가 뇌염증 환자 수가 거의 7.5배. 얘가 발생이 됩니다. 네, 뇌염증 진단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예, 계속 뛰는 건 그러네. 네. 일단 여기 보면 걱정 없이 가입하기 싹 바뀌었습니다. 스피드 플랜. 임시 32주 이내에 산모들 아래 해당이 안다면 모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임시 과정 또는 산정 검사에서 태아 이상 가능성 발견되거나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산모 10대 질환에 해당이 되십니까? 요것만 아니면 모두 OK로 가입이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태아, 뭐 쌍둥이나 유산 이력, 인공수정 등 산모 질환별 인수도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모가 임신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패널티를 주거든요. 가입 금액도 좀 더 틀리고, 그리고 인수 제한도 좀 까다로운데, 이런 거 없이 싹 바뀌었다. 그 운전자 보험 하면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죠. 저번 달 말한대로 민식이법을 먼저 이제 6주 이내에 보장도 가능하지만 10대 중과실의 가해자일 때만 보장, 10대 중과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럴 때 피해자일 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원래 운전자는 운전자 보면 내가 가해자일 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일 때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운전 중에서도, 탑승 중에서도, 보행 중에서도 10대 중과실이면 연간 44,000건이라고 그래요. 피해자일 때. 근데 이 특약이 보험료 비싸지 않거든요. 내가 피해자일 때도 보장이 받으면 당연히 땡큐죠. 그 음주사고도 통계적으로 맨 많고요. 연간. 예, 19,000건이나 되고, 음주면허, 그리고, 아니, 무면허, 그 다음에 뺑소니도 꽤 많다. 네, 그래서 6주부터 10주 미만 시에는 300만원 되고요. 10주부터 20주 미만은 1,500만원. 20주 이상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네,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뭐, 왜 1등인지, 일단은 운전자 보험은 거의 다 그 전에 비슷했는데, DB손해보험이 3월달에 민식이법으로 딱 치고 오면서 보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업용 기사분들도 염세가 많으시, 어르신 분들도 운전이 미숙하신 분도 14등급 받으면 목 잡고 누운 거죠. 간단한 2주 진단, 전치. 그럴 때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월 보험료 800원 더 추가해서 동승 가족도 각각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족 동승일 때 보장이 가능하다. 서로 더 중복해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물보험도 가장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의 운영을 힘들게 마시는 다양한 사고일 때 그래서 보장이 되고요. 이런 거는 일단은 뭐 건물화재 보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입금액이나 가입담보, 가입금액 이런 거 했을 때 뭐 DB손해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이 된다. DB손해보험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나 운전자보험, 수술비 플랜은 괜찮은데 뭐 건물화재보험이나 이런 건 솔직히 큰 뭐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헬스케어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타사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타사가 자,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KB손해보험입니다. 이거 왜 안 열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장점은 수수비나, 그 다음에 표적암, 그 다음에 폐입의 납입 면제. 이거는 항상 대풀이 됐던 거예요. 매월. 근데 변동이 없는데요. 납입 면제 폐입액. 이거는 타사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납입 면제 플러스 폐입액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사 같은 경우는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이나 후유장애 80%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20년 납입일 때 5년만 납입했으면 나머지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요. 회비 손해보험은 납입기간 내에요. 납입이 끝나고는 필요 없고요. 납입기간 내에 5년 납입했다 혹은 10년 납입했다 이 납입면제가 사용되면 10년치 보험료를 납입했던 걸 다시 돌려줍니다. 되게 좋죠. 자, 두 번째는 표정항암치료. 일단은 표정항암치료는 그 전날 라이나 생명이 처음에 나왔다가 그걸 좀 개정돼서 보장을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된 게 표정항암치료비 KB손해보험에도 업계 최초로 나왔어요. 타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일단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상품을 진짜 쉽게 나왔다가 나중에 손해율이 엄청 커지면 진짜 회사 나중에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KB손해보험에도 나왔는데 타사도 이제 눈치 보면서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휴가 시에도 운전자 보험이 뭐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 부상 발생 시에 47%가 된다. 그래서 척추상해 수술비, 척추 질병 수술비, 그리고 3대 하지 관절 수술비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KB 손해보험에 7월 키워드가 있어요. 네. 키워드에 있어서 납입 면제 페이백. 이거는 뭐 1월 달부터 나와서 하도 페이백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페이백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페이백. 왜냐면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적금식으로 되잖아요. 물론 납입기간 끝나고는 의미가 없어요. 납입기간 내에. 그 납입기간 좀 더 길게 하고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쌀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 표정 항암 치료 허가비. 네, 아무래도 암보험의 트렌드죠. 암진단금 5천만원, 1억, 1억 5천,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하면 보험료 비싸요. 40대나 50대, 60대예요. 근데 표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요, 이거 10년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약 500만원 넣고 나머지 5천만원 되면 40대 기준으로 한 10,000원밖에 안 돼요. 갱신형이다 보니까. 물론 50대, 60대는 15,000원, 2만원 되는데, 그래도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네. 그리고 여름휴가 시즌에 운전자 보험도 1등급부터 7등급, 7등급 최저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페이백 서비스가 돼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쇄골 있죠. 쇄골 같은 경우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이때 딱 멈췄을 때 여기 쇄골이 으스러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상 등급 7등급 나와요. 그러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 내가 냈던 보험료도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다 환급이 된다. 그 14등급 이제 합산해서 6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자부상 30만원. 아까 전에 DB손해보험에 50만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부상 30만원, 차부상 20만원. 차부상 20만원은 차대차로 이제 사고 나서 병원에 가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가부상, 가족 부상 위로금은 10만원, 합의 60만원. 요거는 DB손해보험보다 약간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노멀하니 괜찮아요. 그리고 6주 미만 시에 500만원. 이거는 이제 모든 보험사가 이제 적용이 됐죠. 6주 이상은 2천만원, 10주 이상은 7천만원, 20주 이상은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자, KB손해보험 납입면제 페이백 상품의 라이브는요 이제 납입면제도 받고 냈던 보장보험료도 돌려받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5대 납입면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그래서 했을 때도 납입면제가 되고 기납입 보험료를 다 환급해준다. 자, 암보험도 암이나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이면 기납입 보험료나 납입면제가 된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 암보험에서 이제 5대 납입면제도 있어요.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그 다음에 장례 보장 보험료 납입 면제와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자녀 어린이 보험도 똑같아요. 6대 납입 면제가 있는데요. 암이나 유산까지 됐죠. 딴 데는 이제 성인 보험 유산이 이제 배제가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그러니까 성인 보험의 뇌졸중이나 급성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성인 질환은 솔직히 뇌혈관이나 허혈성 잘 안 걸리잖아요. 유산도 잘 안 걸리고요. 그런데도 좀 어른이 보험이죠. 30대 전에 뭐 20대 초반 사람들이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장례 보장 보험료 납입 면제와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을 가능하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자부상일 때 7등급 이상 받으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교통상의 50% 후유장애 시에도 납입 면제와 플러스 기납입 보장 보험료를 환급이 가능하다. 자, 20년 납입 면제 서비스는 일단은 오래 납입할수록 기계 유지할수록 많이 돌려받는다. 당연하겠죠. 내가 20년 납입이 아니고 25년, 30년으로 해도 이 정도에도 중간에 이제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뭐 후유장애 80%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납입 환급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축샘으로 되게 나쁘지 않아요. 당연한 보험. 그래서 납입 면제 보장도 받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 플러스 페이백도 가능하고 납입 면제 페이백이란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 시 장례 보장 보험료 플러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어렵지 않죠? 손부 유일하게 표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나왔어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유튜브에 올린 적인데요. 아직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KB손해보험의 이제 표정 항암 치료비랑
라이나 한번 표정암 치료비라 장단점이 무엇인지. 65세 넘어가면 손보 같은 경우도 질산에 넣어서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라이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랑 그다음에 좀 더 비교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목이 좀 타네요. 네. 자, 난민면제 페이백. 요거 안보험뿐만 아니고 페이백 서비스 상품도 페이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난민면제 페이백 기능이 되고요. 예스. 표정 항암 치료비도 받으면 예스. 그리고 생식기, 전립선 자궁 유방암 방광암에도 일반암에 포함되어 보장되는 상품도 예스. 갑상선 전립선 기타 피부암 재단이암도 예스. 그리고 대장 전망이암도 유일하게 D코드 받아도 일반암으로 보장돼서 난민면제 플러스 페이백이 되는 게 페이백 손해보험이 예스. 다 되는 겁니다. 잘 파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자, 암보험 1억 가성비 플랜. 이제 암도 치료도 받고 생활비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암 치료비도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요. 발병률만큼 증가 추세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암 치료비가 쭉 나오고요. 밑에는 뭐 암 진단비, 그다음에 뭐 표정항암 합쳐서 이제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암 단독으로 1억 되기 쉽지 않고요. 특히 비갱신형, 갱신형도 보험료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표정항암 치료비 갱신형 5천 넣어가지고 1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뻔하죠 뭐. 예. 여기 보시면 연만기, 여기 보면 40세 기준으로 예, 32,000원인데 오른쪽 페이백 4,000원 정도 넣으면은 페이백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준다. 자, 여성 같은 경우도 예, 연만기로 했을 때 45,535원인데 옆에 페이백 서비스를 받으면 4,000원 더 넣으면은 가능하다. 자, 신재진단금. 이건 보험료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 진단받을 때 왕창 받은 사람이 좋은가 하면 아무래도 암 같은 경우는 계속 재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 한번 걸리고 나중에 재진단 받을 때도 나오는, 예, 2년마다 나오는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 같은 경우는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전립선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KB 손해보험은 요 4개가 같이 포함이 된다. 네. 그래서 일반암에서는 일단은 뭐 이건 저번 달에 제가 영상에 올린 대로 똑같이 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일반암에도 보장이 되고요. 뭐 신재진단암에도 보장이 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쭉쭉쭉 보상이 안 된다는 거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눈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녀보험. 30세까지는 성인보험보다 자녀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7월부터는 KB 자녀보험이 어른이 보험이다. 6대 납입면제 페이백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 항암 치료비.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복층 설계 담보가 추가됐다. 그래서 복증으로 돼서 암이나 유사암 암수두비 내열과 허혈성, 그 다음에 내열관 허혈성 수두비,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신경의 진단비가 7월에 다시, 예, 기존에서 추가된 수두비가 질병수두비, 질병수두비 백내장 제외 101대 수두비, 상해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그리고 질병 3%부터 100%까지가 추가가 됐다. 매우 좋죠? 자, 갑상선 7천만원 페이백 서비스. 네, 유사암은 일단은 2천 넣고요. 네, 표정암 치료비가 5,000이면요, 걔가 9,400을 받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리고 자녀보험은 2,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래서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갑상선 최대 7,000만원 플러스 페이백 서비스 됩니다. 보험료 얼마 안 해요. 6대 납입면제로 하면 뭐 10세 51,000원. 이거 다 넣게 되면요. 그 6대 납입면제 하면 53,000원. 보험료 차이가 2,000원 차이밖에 안 된다.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어른이 플러스 어른이. 그래서 암 1억 이제 표적 플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백혈병은 이제 14세까지는 29%인데요. 15세부터 34세까지는 갑상선암 부동이 1위에요. 47%. 엄청 많죠? 우리 아이에게 고통 없이 표적항암 치료 받게 해주세요. 표적항암 치료 받으면요,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거의 1년간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그리고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손에서는 거의 보장이 되긴 하지만, 1일 통원비가 180일까지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한도가 25만원까지, 옛날 거는 지금 1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표정항암 치료비는, 예전에 화학 치료비에서는 세포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표정항암 치료비는 아무래도 그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오바이트도 안 하고, 머리 빠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쩐적, 어떤 환자분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항암 치료비가 요즘에 대세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수술비가 나왔는데요. 수술비가 KB 44세, 44승 3무 4패. 야, 듣보잠 말고, 이건 뭐야. 네, 듣보잠.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건요. KB 종합형. 종합형 표정항암 치료비. 네, 여기 보시면 종합형 보험, 표정항암
시대, 개막, 네, 그래서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일반암 진단비. 그래서 일반암 같은 경우 5,000만원까지 되고요. 타산은 뭐 자녀는 5,000만원까지 되는데 일반까지. 근데 표정암 치료비는 5,000만원까지 되고 딴 데는 표정암 치료비가 없죠. 페이백 서비스는 있고요. 1,200만원. 타산은 빵입니다. 그래서 걔는 1억 1,000만원까지, 1억 1,200만원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타산은 5,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이 더 유리하다. 7월은 계속 KB 손해보험으로 저도 지금 밀 예정입니다. 네. 자, 운전자 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다 되는 KB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도 다 똑같나요? No. 다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선택하세요. 수거지원 사고 시에 자동차 사고 벌금이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325 민식이법 3월 25일 했잖아요. 그래서 민식이법과 스쿨존 어린이 사고 시에 벌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6주 사고에 이제 처리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6주 미만 시에도 500만원까지 되고 이건 다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6주 미만 시에 500만원, 6주 이상 2,000만원, 10주 이상 7,000만원, 2주 이상은 1억이다. 네. 그 밑에는 7등급 이상이면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 여기 세고 골절 있죠? 되면 7등급이에요. 유일하게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DB 손해보험에서도 운전자 보험 많이 판매했는데요. KB 손해보험과 DB 손해보험, 그리고 멜치가 세 개가 운전자 보험으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KB 손해보험은 자부산 척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등 밑에 30만원, 밑에 자동차 사고 보상률이 차대차대 20만원, 밑에 동승자는 10만원이다. 그래서 60만원까지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30만원 척추상해 소비비 30만원, 50만원 척추질병 소비비 50만원, 밑에 추간파 신인공관절이 30만원, 100만원이 보장이 된다. 수술비 플랜이면 남성은 29,000원인데요. 페이백 서비스면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아직 계속 전화가 오네요.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26,000원, 남성 같은 경우도 26,000원. 영업용도 유 간편 플랜이 있어가지고요. 개인 택시나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도 다 유간편으로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만기 했을 때는 38,000원이고요. 페이백 서비스 하면 거의 뭐, 2,400원 정도 차이네요. 페이백 서비스 하는 게 괜찮아요. 2,400원 뭐, 담배 반같이 안 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스타벅스 와서 그냥 반잔 안 맞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4,000원 없어도 그렇게 큰 지장 없잖아요. 하면 나중에 납입 면제도 되고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기 때문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수비 플레이나 그 다음에 뭐 페이백 서비스, 납입 면제 이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 암일에는 대장암이고요. 아, 대장암의 80%는 대장 점막내암. 뒷코드 받아도 타산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지만 여기 KB 손해보험은 유일하게 일반암으로 보장이 된다. 대장점막염은 G코드로 진단을 한 주세요. C코드도 있지만 C코드라면 보험회사가 자기네 상급병원이나 아니면은 동종업계 의료자문을 얻어가지고 G코드 받아서 이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말장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처럼 G코드에도 일반처럼 나오는 보험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B 손해보험은 5,000만원일 때 납입 면제가 되고 5,000만원 보상이 되고요. 납입 면제. 타산은 1,000만원이고 이제 추가 납입 때 15년 때 1억 1,800만원, 그 나머지 800만원이 보장이 된다. 나머지 325보험, 1등 암보험은 뭐 325는 다 타사랑 비슷하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협 손해보험 7월 GA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집 보험이 암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 3%가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건 똑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질병 상해 수두비가 종 수두비가 600까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외과 활성 수두비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 질병 수두비가 최대 20만원. 여기 질병 수두비 좀 약간 약하죠.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16대 71대 질병 수두비가 최대 600만원. 그리고 일반 상해 수두비가 최대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NH 가성비 구 건강보험이 이제 고부장 플랜이 질병 후유장애 3,000만원까지 되고요. 암 진단비가 이게 깨알 같은 씨로 5,000만원. 좀 크게 좀 받네지. 아, 네. 자, 눈 아픈, 눈 시력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러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1,000만원. 네, 2대 진단비가 내외과 활성 수두비가 연계돼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예전에는 농협 손해보험이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 굿이었어요. 그리고 고부장이 암 진단비 5,000만원까지 되고, 질병 후유장이나 아니면 뇌질환, 심장질환, 특히 유사암이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되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손해율 높진 않겠죠. 근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를 좀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뭐 전산이나 솔직히 인수신사도 워낙 안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는데 7월달부터는 타사에서도 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험료 많이 거품 빼고 줄이고 있어요. 기본 상해사망 담보를 좀 더 줄였고요. 그리고 농해손해보험은 반대로 좀 인수 심사도 까다롭고 한도도 줄였고 보험료도 좀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농해손해보험이 좀 더 경쟁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뉴 간편 가성비 플랜 건강보험은요, 이제 4조까지 있는데 1조부터 3조까지 70대 수술비 암 전조 증상 당뇨병 특약 그다음 2종 4종 암 수술비 70대 수술비 뇌관 진단 수술비가 탑재가 됐다. 그럼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020년 7월 NH 농협손해보험은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 9+ 이제 어린이 보험이 뭐 2대 진단비 그다음에 5천만까지 되고요. 암 전조 증상 특약 그다음 응급실 내원비 뭐 이거는 뭐 타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가성비 9 건강 어린이 보험 질병 후장애 3천만까지 되고요. 밑에 이제 다돈 플러스의 종합보험이 이제 암 진단금 5천만까지 되고 유사암 2천만원, 질병 후장애 5천만원, 2대 진단비 최대 2천만원까지 되고요. 뭐 71대 수술비 8대 난민 면제 뭐 그냥 무난합니다. 보험료는 물론 저렴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 네, 그래서 여기 암만을 위한 후유장이 있고요. 암진단은 최대 5천만원까지 되고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계속 암보험이 이제 5천만원까지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암전조증상 특약이 탑재가 됐고요. 자, 가성비 9+ 어린이보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려요. 중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쭉쭉쭉 상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제 여기 글씨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네, 다돈 플러스도 후유장이 5천만원까지 된다.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도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 그 다음에 80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연나 70세까지 최저 보험료가 2천만원까지 2만원까지 되고요. 암후유형 질병 후유장 암후유형 후유장애는요 3%부터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암 진단비가 최대 5천만원, 유산비가 1천만원까지 되고요. 계속 암 진단비가 최대 5천만원, 매월 계속 암생활 특약이 최대 5조 500만원, 그 연 6천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은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은요 이제 10년, 15년, 20년 갱신이 되고 암 진단비가 최대 2천만원까지, 고혈암이 최대 3천만원, 3대 특정암이 2천만원, 그 유병자, 고혈압, 당뇨, 뇌출혈, 부정맥, 류마티스 관절염, 치매, 우울증, 고지권만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되고요. 당사암 누적이 가입금에서 제외가 됐다. 자, 여기 보시면 간편한 가성비 치매 건강보험이에요. 일단은 치매 쪽은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보험에는 종신형까지 보장이 되고 중간에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뭐 제가센터도 이제 집에서 치료받아도 이제 3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농해손해보험은 솔직히 큰 생명보험은 솔직히 괜찮은데 손해보험은 큰 메리트 없어요. 뭐 경증 이때 치매 500만원, 밑에 경증 이때 알츠하이머 500만원. 근데 솔직히 치매는 보장받기 어렵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 있죠. 이게 보시면 10년, 15년, 20년인데 골절 있고 척추 골절 있고 골절 한방 큰 매력 없어요. 농해손해보험의 장점은 말 그대로 가성비 좀 저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장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2천만원까지 유사암 2천만원 이게 장점이 있었는데 나머지 솔직히 큰 장점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가성비 어린이보험은 이제 예전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가입이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농해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도 많이 가입을 해요. 자궁경부암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있죠. 여성 그래서 가성비 9+ 어린이보험이 자궁내막증도 그다음에 난소암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대 질병수술비 300만원까지 되고요. 충암판 150, 급선충수염 100만원, 생식기제한 370만원, 치액 15만원, 관절 460만원까지, 뇌동맥류 3,220만원까지 되고요. 백내장 4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백내장 수술비가 좀 많이 보장이 되네. 이건 괜찮네요. 백내장 수술비가 450만원까지. 그 밑에 협신층 2,720만원까지 된다. 자, 가성비 9+ 어린이 보험은요. 최대 암 1억까지 되고요. 유사암 2,000, 뇌혈관 활성 5,000, 질병후장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다 해서 저기에 보험료가 남자 55,000원이고 여성 46,000원이에요. 5세 기준으로 10세는 뭐 62,000원, 여성 52,000원까지 된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쭉쭉 올라가는데 기존에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예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NH 가성비 9 건강보험은요. 자, 질병 후장애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또 암진단금 최대 5,000만원까지, 2대 질병 수술비 진단금이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2,000만원까지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거기서 있으면 좀 경쟁력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좀 밀밀합니다. 질병 수입이 최대 30만 건이 되고 질병 상해 수술비가 1조부터 5조까지 최대 600만까지 보장이 된다. 자, 여기 보면 유 간편화 가성비 플러스 보험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질병 상해 수술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자도 이제 보장이 되고요. 네, 밑에 보시면은 깨약 같은 것도 나와 있죠. 암진단거 2,000만 원, 유산 400만 원, 뇌졸중 500만 원, 뇌혈관 500만 원. 뇌혈관 걸리면 1,000만 원, 뇌혈관 걸리면 500만 원, 뇌졸중 걸리면 1,000만 원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급성신경세 1,000만 원, 허혈성침잠질환비 500만 원, 상해수두비, 종수두비 500만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두비는 5종까지 150만 원, 백내장 10만 원, 녹내장 10만 원, 관절염 10만 원, 골다공증 1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수두비 100만 원까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남자는 8만 원대 되고 여자는 43,000원, 거의 더블이네요. 근데 61세 정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절실해진 보장이 필요하고요. 암수두비가 이제 200만까지 되고, 뇌졸중 200만 원, 뇌혈관 진단비가 최대 300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비가 500만 원, 그리고 71대 수두비가 100만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풀려낼 때는 남성이 40대 기준은 36,000원이고요, 여성분은 31,000원, 네, 50대 기준은 52,000원, 여성분 35,000원, 그리고 60대 기준은 75,000원, 4만 원이다. 이제 NHC 농협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라 좀 보험료 차이가 좀 나네요. 그죠? 네. 근데 2종 플랜으로 하면은 상해 사망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출혈 1,000만 원, 뇌졸중 500만 원, 뇌졸중 수두비 200만 원, 그다음에 급성신경세 1,000만 원, 그다음에 수두비 200만 원, 허혈성 진단 신장질환비 5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300만 원. 이제 질병 수두비가 종 수두비가 150까지 보장이 되고요, 71대 수두비가 100만 원까지 된다. 이렇게 되면은 40대 기준 3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50대 기준 4만 원, 60대 기준 43,000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돈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폭넓은 종합보장이고요, 든든한 고보장, 그리고 전략채널에 다돈 플러스 플랜으로 되어 있어요. 최대 암당비 5천만까지 되고, 질병위장의 8% 미만이 5천만 원, 그다음에 2대 질병 진단비가 뇌혈관 2천만 원, 허혈성 2천만 원, 그리고 71대 수술비가 500만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 40대 기준으로 남자는 10만 7천원, 여성분은 9만 8천원. 보험료 차이 별로 안 나죠. 네, 그래서 50대 기준은 9만 6천원, 여성분은 7만 9천원, 60대 기준은 남자 8만 6천원, 여성분은 6만 3천원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투패스 종합편 종합보험인데요, 이거는 그냥 3일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이것만 아니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두 가지만 없으면 이게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투패스라고 하니까 좀 발음도 힘드네요. 그냥 3일보험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아무튼 NH 농협이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을 내놓았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도, 암 기왕이 있어도 올 프리패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암진단비 최대 3천만까지 되고요, 유산 500만 원, 계속암 진단비 최대 1,000만까지 되고요, 2대 질병 진단금 최대 500만까지, 수술비 300만까지 보장이 된다.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10만 원이고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좀 짜긴 하네요, 질병 수술비가. 그죠? 그리고 질병 종 수술비가 150만 원, 상해 수술비가 300만 원, 71대 수술비가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20대는 12,000원, 40대는 48,000원, 60대는 158,000원.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 좀,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진단비 5천만 원까지 되고요, 30대도 40대 50대 5천만 원까지 된다. 그 밑에 유사암도 1,000만 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암진단금이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밑에 쭉 보시면은 남자 63,000원, 여자 56,000원, 그리고 30대는 77,000원, 40대는 96,000원, 50대는 106,000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헤아리 시리니어 암보험인데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50대나 이제 70대 중에 암 발생률이 평균 22.5%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암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대 고혈감이 3천만 원, 암 3대 특정암이 2천만 원, 암진단도 합쳐서 7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50대 기준 41,000원이고, 70대 기준으로 12만 원이고요, 여자 나이는 40대 기준은 19,000원, 70대 기준은 46,000원. 거의 70대 보니까 남자 여자랑 거의 따따블인데요, 12만 원, 4만 원이면 거의 3배 차이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자, 여기까지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 저렴하고 가성비 대비 좋은 거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아침에 이거 보험사 10개 정도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쉰것 같아요.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끝까지 오늘 뭐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이제 논톱을 쭉 하겠습니다. 자, 2020년 7월달 롯데손해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더체온 건강보험이에요. 20년, 30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요. 가성비 최고되고 갱신형으로 20년, 30년, 그다음에 암 종합플랜이 되고요. 암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탑재가 됩니다. 해지환급은 표준형도 있고요. 해지환급 미지급형이 있어요. 네, 더 담은 간편건강보험은요. 무해지보험과 비응시형으로 되어 있고 암 종합플랜이 되어 있고 암 판매 연장이 돼서 일반암 최고 3천만까지 보장이 되고요. 유사암 최고 1천만까지 보장이 된다. 2대 질병 진단비 60세까지 최고 1천만까지 되고요. 수술비는 2천만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5대 난병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암, 뇌졸중 급성, 후유장애, 상해된 질병인데 80% 이상이면 난면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심 종합보험이에요. 자부상재 14등급이 되지 50만원까지 되고요. 이제 아까는 MG가 70만원까지 됐죠. 60만원 플러스 가족 부상위로 가부상이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14등급일 때 50만원 됐고요. 업계 누적 80만원까지 됩니다. 저 70만원인 줄 알았는데 80만원인가 보네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확대가 돼서 6주 이상 2천만원, 10주 이상 7천만원. 요즘에 보험사들이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운전자 보험 청구나 솔직히 손해율 매우 적어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계속 업셀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운전자 플랜도 있고요. 이제 납입 면제가 여러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더클린 건강보험, 이게 통합보험인데요. 질병 수술비가 34대까지 있고 64대 종합 수술비가 중복해서 가입이 되고요. 34대, 64대 질병 수술비와 보장 항목의 구분이 없다. 그다음에 7대 납입 면제, 이게 3대 진단 시와 후유장애 2종 시에 말기 강력 말기 심부전증에 보장이 된다. 도단도단 잔여보험은요, 일반 최고 1억까지 되고, 유사암이 2천만까지 됩니다. 그리고 질병후장애 최고 5천만까지 되고요. 밑에 보시면 질병수술비가 34대, 64대 종수술비가 보장이 된다. 네, 5대 납입면제 다 똑같아요. 일반암, 뇌혈관, 화해성, 후유장애 진단시에 납입면제가 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더체우 건강보험은요, 기본 플랜은 가성비 정말 최고예요. 가성비 구순, 뭐, 농협손해보험도 있지만, MG, 롯데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 총 154개 담보를 넣을 수 있고요. 네, 무해지 선택 경우 한번더 저렴하게. 그 폐지암 플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20년, 30년 통합으로 건강보험 출시가 됐고요. 일반암, 뇌혈관, 허혈성 1,000만씩 가입 가능하고 질병부장에도 최고 1,000만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30년 갱신으로 하면요. 50대 기준으로 남자 나이 38,000원 정도 되고 여자 나이 27,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저렴한 보험료로 경제활동 시기에 보장은 얻게 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기본 플랜 보면요. 이제 50대 기준으로 5천만원, 61세부터 60세까지 3천만원, 60세 넘으면 2천만원인데, 유사암은 1,500이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가 1,500까지 된다. 60세 전까지는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고 보장 좋은데, 60대 넘어가면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 제한이 됐다. 이거 뭐 제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30대한테 수리비는 1,540만원, 920만원, 620만원에 보장이 되고요. 밑에 쭉쭉쭉 나열을 하여 있습니다. 자, 64대 질병 수리비는 2,220만원, 중간에 이제 50대, 60대 기준은 1,000만원 되고요. 1,100만원 되고, 그다음 60대 넘어가면 600만원, 반토막이다. 질병 수리비는 1,000만원 되고, 1,000만원 되고, 500만원입니다. 종 수리비가. 상해도 많이 걸리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은 솔직히 질병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수비가 적지 않게 좋겠다. 자, 더체온 건강보험은요, 암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고액으로 보장해주고요. 일반암 물론 소외감이나 갑상선까지 보장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긴 갱신형 주기로 저렴하고 부담이 없어야 될것 같고요. 최소 보험료는 2만원부터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누적 없는 암 전용이 있고요. 이제 30부터 60까지 연령대 암진단비 전체 환자 중 62%라고 하네요. 네, 암테크도 아니고. 참, 뭐, 우리나라 정말 많이 가입합니다. 네. 암 많이 걸리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암 종합 플랜으로 연령별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50세 기준으로 암진단금 3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일반암 소외감제 2천만원, 갑상선암 2천만원. 이렇게 하시면 쭉 내려오시면 40대 기준으로 남자 2만 140원이고요. 여성 18,000원이에요. 보험료 차이 확 나죠. 이 정도, 뭐, 솔직히 한두 개 가입하고 치아보험 나중에 빼도 그게 보장만 되기 전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50대 기준으로 39,000원, 연간에 22,900원.
60세 기준으로 62,000원, 29,290원이 보장이 되겠다. 자, 더 다음은 간편 건강보험이요. 325보험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서, 뭐 병원 간 적 있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다 할증해서 가입해준다. 네. 여기 보시면 상해사망 1억이고, 일반암 3,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뇌과 활성 진단비 1,000만원, 뇌과 활성 진단 수술비가 1,000만원 해서 보험료가 40대 기준은 44,000원이고요. 50대로 남자 기준은 85,000원, 60대 기준은 157,000원, 65세 기준은 172,000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유 간편 플랜은요, 담보 10명이 있는데, 뭐, 내외과 활성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되고, 34대, 54대 보장이 되는 거, 뭐, 깨알같은 자기네 회사 자랑인데요. 넘어갈게요. 자, 저담보 간편 건강보험은요, 암 종합 플랜이 되고, 업계 누적 없이 암 모읍시다. 암이 지금 생로바 합쳐서 2억 5천원까지 되려나? 하여튼, 그랬는데요. 누적이 없다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나중에 가입을 하신 게 누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네. 유병자 위에 저렴한 암 전용 플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연간 20만 명 이상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는다. 네. 더 다음은 간편건강보험은요, 일반암 3,000만원, 그리고 유사암 1,000만원 할 때요, 6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72,000원 정도, 70세 기준으로 109,000원 합니다. 매우 보험료 저렴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해 사망이 있고요, 입원 일당 있고, 그다음에 암진단도 있습니다. 뭐 수술비나 이런 거 다 빼놨습니다. 자, 암신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인데요. 운전자보험 14등까지 50만까지 가입이 되고, 여기 보면 보장 범위가 넓은 자동차 사고 시에 부상 위험 시에 차대차나 차대이나 아니면 구분 구분 없이 보장이 다 전부 나갑니다. 교통사고 50% 후유장애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시고요. 그래서 골절 인단비 30만에서 최대 50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뭐 TV 손해보험은 50만까지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직업에 대해서 고지해야 되고 영업용도 14등급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벌금과 최고 3,000만까지 이제 벌금이 된다. 그리고 상해 수수비와 최고 100만까지 수수비가 나온다. 자, 유 해피카 운전자 플랜은 연령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 60대 기준으로는 50만원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뭐 가족 배상 1,1억 이때 보험료는 안 냈고 이제 나이만 틀리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더클릭 건강보험 통합보험은요, 기본 플랜으로서 비개인 진영, 개인식 포함해서 무해 진영 종합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7대 납입 면제 있고요, 질병 관련 수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3대 진단 시에도 이제 뭐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종수술비가 1조 5조까지 가입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 뭐 상품이 됐으니까. 도남도단 자녀보험은요, 이제 갱신 비개인 진영 빅히트 자녀보험으로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아니면 이렇게 대면이 비대면 쪽이 좀 이때 좀 많이 비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브랜드에 좀 딸리긴 딸려도. 그래서 주요 진단비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금 1억 했을 때, 그 다음에 유산 2,000만원, 뇌혈관 3,000만원, 지병장애 3%부터 이제 50만원 할 때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겠습니다. 네, 대박자녀 플랜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다 나와 있어요. 암진단금, 유산, 갑상선, 뇌혈관, 그 다음에 지병구장애, 활성심장질환, 그 다음에 네, 뭐 급성심근쇄, 상해수비, 지병수비. 이게 가입한 게 이제 3대, 34대 지병수비만 했을 때는 1,540만원 나와요. 매우 비싸죠. 64대에는 22,040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네. 자, 여기까지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GA에서 가장 맨날 1등하고 업적이 많은 멜치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7월 소식주고요.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줄 보험은 멜치가 있어요. 자, 일단은 7월의 이슈사항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목구비. 지금 치아보험의 단연 1위죠. 저희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이목구비는 임플란트 치료비가 현재 1년 이후 100%잖아요. 근데 7월 15일부터 안타깝게도 2년 이후에 100%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간편 건강보험은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요. 재발과 수술 빈도수가 당뇨가 수술비로 준비하세요. 당뇨 뭐 만만병증이나 540만원, 그리고 족부병증이 58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어린이보험은요, 점점 사라지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3대 진단비가 감액이 없고 면책 없이 직접 보장이 된다. 7월 14일까지입니다. 자, 더알파는 알파플러스죠. 치매 진단비가 그 파킨스 간병인까지 월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슬기로운 멜치 보장 문서. 보장 문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는
각 회사마다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이제 가입자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동의서를 이제 풀면은 각 회사마다 이 고객이 과연 암이란, 뇌질환, 심장질환, 입원비, 수술비 얼마 있는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객 주민번호만 보면 이 사람이 뭐뭐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보장보수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리츠 화재가. 그래서 고객님께 가입한 증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잃어버렸어요. 보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피하셨는데 실제 보장분석을 해보니 혈관 진단비도 없고 유사함도 200만원께 없더라. 그래서 보장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보장은 업세일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보장분석 프로그램 매치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일단 알파 플러스는 실소 가성비 둘 다 모두 가져 있어요. 3대 진단비가 1 플러스 1이고요 집중 보장 시기에 복중 플랜으로 보장이 매우 크게 잘 되어 있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래서 암 진단비 비인션 2천만원, 갱신형 뭐 3천만 하면 보험료 합산해서 5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뇌 질환이나 뇌졸중,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도 똑같이 1천만 원, 2천만 원, 500, 500해도 1천만 원에서 보장이 된다. 그리고 뇌 혈관 진단비가 1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가 1천만 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비갱신형으로 남자분은 22만 5천 원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입세 기준으로요. 여자분은 15만 원 나와요. 근데 복중으로 설계하면 12만 원으로 복중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여성분은 9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최대 103,600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갑상선 기능 한증, 예, 연령 가리지 않고 여성 갑상선 질환이나 합병증 모두 준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상선 한증에 의한 안구 돌출로 안압수를 많이 한대요. 최대 2,223만 원 보장이 가능하다. 플랜 예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종부터 3종까지 2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32대의 질병 관여한 수수비로 1000만원까지 되고, 예, 빨간 글씨를 보면 특정 15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예,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요. 이 상품 이제 갱신형인데, 이거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 60%. 암만 준비하셨나요? 이제 사망률이 44.7%가 됩니다. 그래서 뇌혈과 심장질환이 이렇게 해서 사망이나 확률이 높다. 연계 없이 더 저렴하게 최다 납입 면제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치는 기본 연계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 16종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T사나 K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다. 보장은 충분하게 하고요.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래서 2대 질환과 1단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뇌질환 1000만원, 뇌졸중 3000만원, 네, 허혈성 심장질환금 1000만원, 급성신경세 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처 수수비로 해가지고 입원 일단 간병인 또는 간병인 상해, 그리고 질병 중환자실. 요즘에 솔직히 근데 입원 일단은 솔직히 가입을 안 하죠. 보험료도 비싸고 거의 통원으로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입원 일단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근데 이제 메리트에서 뭐 어떻게든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말을 약간 꼬여놨는데 이렇게 해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40대 기준은 41,000원이고요. 여자는 35,000원이에요. 입원일단은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파킨슨 합병증 치매도 호전은 없다. 아무래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파킨슨이든 치매 같은 거 솔직히 보장받기 매우 힘듭니다.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매치가 점점 산으로 가네요. 파킨슨 진단비 1,000만 원이고요. 합병증 2,500만 원,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3,000만 원까지 되고요. 1등 기준일 때. 그리고 치매 간병 입원 일당도 보장이 된다. 자, 파킨슨 치매 요양 플랜인데요. 파킨슨으로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300만 원, 입원 일당 3만 원까지 되고요. 네, 그리고 치매 진단비 경증 중증도 중증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40대 기준은 9,700원이고요. 여자 나이 40대 기준은 12,000원이다. 네. 어린이보험 기준은 내마같은 어린이보험. 일단은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2대 질병 업셀링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린이에 솔직히 이 성인질환에 가장 안 걸려요. 그래서 솔직히 3천만 원, 1억 줘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모혈모혈병 때문에 대뇌 동맥류 수술시에 8천만 원 보장이 되지만 솔직히 암보다 더 걸리기 힘들죠. 네.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업셀링크가 요즘에 하도 이제 과다 이제 보험회사부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업셀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대 질병이랑 그다음에 나비만지 진단비를 하면 500만 원 추가해서 거의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최강의 종수습이에요. 최애 충격파 치석술. 네, 매치가 100만 원 되고요. 엣지나는 20만 원. 어딘지 아시죠? 가장 많이 하는 현대. 네, 요 지금 치핵도 보장이 되고 선천성 보장이 됩니다. 엣지나는 보장이 안 되고요. 저 연령 감액 면책기 없이 100% 보장이 됩니다. 매치는 면책 기간이 없고요. 즉시 지급되고 지사양 K사는 15세 이상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 자, 네마트 어린이 보험은요, 보험 가입이 이전에 질병까지 보장하는 종수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 보면 매일 치는 종수비가 보장이 좋다. 우리 아이가 3년 전에 기형진단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당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보험 가입 후에 기흉으로 수술하게 되면 보장이 되나요? 하고 했는데, 네, 매치라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고 질병도 종수수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방아트 어린이 수수비가 보장이 가능하다. 매치는 가능한데 타다는 보장이 안 된다.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 치료하면 매치는 가입이 되고요. 타사는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어린이 종수수비 상위 2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5종. 근데 질병은 이제 종수수비가 1조 50만 원부터 5조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매우 괜찮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수비가 이제 디사도 보장이 좋고 그다음에 농협 손해보험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매치도 이제 종수수비가 보장이 좋다. 자, 매치도 무해지도 시장도 없게, 이건 이제 설계사들을 위한 건데요. 뭐 시장이나 시체 뭐 좋다고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간편한 건강보험 3.25보험이죠. 효도보험이에요. 당뇨, 고혈압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외질환은 고지 톱10 10개 있어도 3.25 가입이 가능하다. 네. 고기 또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빈도 수술인 만큼 재발도 높은 예외질병도 오케이. 예, 백내장 수술시에도 매치는 보장 제한 없고요. 엣지사는 한도가 축소됐고 지사는 77대 질병수수비가 담보가 삭제되어 있다. K사는 질병수수비가 담보가 삭제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되는데 너는 이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안 좋다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더 간편한 건강보험이요. 효도보험인데요. 암보다 무섭다는 고령자 골절, 골절로 인해서 합병증, 요양병원 입소율, 노인 고관절, 다면적 노쇠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 뭐, 9등부터 10등급, 11등급제, 이렇게 많이 걸린다. 네. 간병인 상위 2벌당 매치가 다 되어 있고, 종합, 그리고 중환자 2벌당 다 되어 있다. 뭐, 디사랑 K사에 비해서 우린 다 되어 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60세 기준으로 나비면제는 11,900원이고요. 65세는 12,000원. 나비면제 이형은 11,000원. 그다음에 65세는 12,000원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미적용 시에는 1,550원이고요. 65세는 1,800원이 되어 있다. 그더 간편한 건강보험 3.25예요. 그래서 효도보험으로 당뇨 고혈압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눈 같은 경우 이제 만마병증이 있고요. 이걸로 수술하면 54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심내외관 수술하면 2,63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성 예, 다리 같은 경우 심계병증 이제 580만 원 보장이 되고요. 예, 다리 이제 족부염증, 다리 잘라가거나 이제 문제 있을 때, 이때 500만 원까지, 58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더 좋은 알뜰한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말기폐지랑 간경화, 나비면제 되고요. 신장에 치명적인 햄버거병, 그다음에 시대척도 3점만 진단면제 해도 나비면제가 됩니다. 자, 햄버거 먹고 신장장애, 예, 2급 진단받아도 덜 익은 고기나 유통기간 과정에서 오염된 야채 섭취, 그리고 햄버거병, 뭐, 열활성, 요독증 우구, 그다음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말기 심근경색 진단받아도 나비면제가 된다. 매치가 50% 후유장애고요. 그다음에 D사, L사, K사도 80% 후유장애. 그래서 보장이 된다. 역시 M 운전자 보험, M 드라이브, 매치도 운전자 보험이 최고다. 6주 미만 시에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6주 이상 시에 타산은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인데 여기는 2000만 원까지네요. 10주 이상 시에 7000만 원, 2주 이상에 1억. 예, 변호사 선임비가 2000만 원까지 된다. 대물 벌금 500만 원, 대인 벌금 3000만 원까지 된다. 업계 최대 나비 면제 되고요. 1등부터 7등급까지 예, K사도 7등급 때 나비 면제 되고 플러스 나비판 기나비 법률 돌려줬는데 업계 유일하게
일반 상위 80%. 이거 K사도 80%가 되는데 업계 유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치가 50만원 매에 보장이 된다. 그리고 H사는 20만원, K사는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이벌당도 최대 6만원 보장이 되고요. 상위 이벌당 3만원, 중환자치 종합, 아니, 상위 종합병원 이벌당 3만원, 합의 6만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담위로 14년 때 30만원까지 된다. 매해 지급이 된다. 최대 100배 지급이 되고요. 단순 염좌시에도 보장이 되고요. 최대 9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운전자 보험도 납입 면제, 운전 중에서도 운전 중 아니어서도 납입 면제 되고요. 자,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사고만 납입 면제가 되나요? 하고 말씀했는데요. 아니에요. 자전거나 엘리베이터 사고, 그리고 기차 탑승 중50% 후유장애, 그리고 등산 중 추락 사고로 해서 80% 후유장애, 일반 후유장애 해당 시에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자동차 부상, 고관절 탈고, 쇄골 골절 시에도 납입 면제도 해드리고 납입한 면제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치는 100회 분 보험료 지급해주고요. 월 납입금액 만원으로 100회로 100만원까지. 그 납입 면제 개수도 3개에 D사는 2개, H사, K사 2개로 된다. 보험료 440만원밖에 안 한다. 오직 매치가 좋다고 홍보하는 겁니다. 자, 이목구비. 저희 이목구비 치아보험 많이 판매하죠. 대한민국 유일하게 1년 이후 100%가 되고요. 업계 유일하게 1년 이후 100% 지급한 매출 보철 치료비. 근데 치아보험 가입 후 1년 이후에 임플란트 3개까지 치료가 되고요. 이제 매치는 300만원까지 되고 타사는 150까지 가입이 보장이 된다. 보존 치료비는 20만원, 보철 치료비는 100만원, 재심이 임플란트는 200만원, 그리고 치아 촬영비는 만원, 발치는 2만원. 근데 여기서 솔직히 임플란트 보존과 그다음에 보철 이게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자, 치아보험 헤매지 말고 똑똑하게 매치만 가입하자. 나에게 맞는 간편보험은 아이도 어른도 아팠어도 보장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올바른 정기보험 유병자 보전이 있고요. 325 간편보험은 최근 이내에 뭐 입원 수술에도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아도 유병자 통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31보험. 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나 뭐 1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만 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32보험이에요. 입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이제 간편한 건강보험으로 보험료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편한 3대 건강보험이에요. 최근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요. 5년 이내에 뇌졸중이나 뇌출혈, 급성심근쇠, 협신증, 심근경색 진단받아도 입원 수술 받아도 3개월 이내, 1년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 만 편한 어린이 보험이에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다음에 추가 검사, 그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자,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 수술만 받으셨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만 진단받으셨습니까? 이것만 했는데 30세까지 크게 보장 가능한 유병자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자, 종수수비는 일단 1종은 20만원, 2종은 50만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어요. 눈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종은 100만원, 아무래도 1, 2, 3종은 가장 많이 걸리죠. 4종이 500만원, 5종이 1000만원 됩니다. 네. 수수비 보장 특약은 64대와 62대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질병 수수비 이렇게 있고요. 특정 15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빈도 80, 38대 질병 이렇게 있고요. 네, 관절염 생식기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물어봐요. 74대는 뭔가요? 근데 74대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정확히 다알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예시표만 한번 쭉 훑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 비관절, 관절은 2천만 원, 비관절 1000만 원까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32대 질병, 관절 수술비가 28대 수술비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상에 100%가 보장이 됩니다. 자, 상품별 납입 면제 알아보기. 매치만 납입 면제가 보장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쭉쭉 이렇게 되어 있다. 상품의 주 핵심이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런 이것까지 쭉쭉 얘기하기엔 제가 좀 입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몇개 회사 했는데 조금씩 지지기도 하는데 뭐 중도 이출 이런 건다 회사마다 다 있으니까 매치 화재 이렇게 있다. 매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삼성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화재랑 그다음에 흥국이랑 현대해상이 아직 몇개 남았는데요. 이거 다 뒷땡이가 설명하니까 제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성화재 뭐가 바뀌었나 봐볼게요. 진단비는 역시 삼성화재. 네. 자, 한국 구분 보면요. 건강체 보험은 마이 헬스 파트너가 있고, 이제 천만 안심이 있어요. 연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 2만 원부터 되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유병자 장수 플러스가 있고, 유병자 장수 플러스 100세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체 보험은
여기 핵심은 이 체크된 부분만 좀 빨간색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갱신남부 갱신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15년 정도 납입하고 5년 정도 제가 납입면제 사유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험료 납입면제 되고 제2보험기간이죠. 갱신형 20년 말고 또 갱신형이 됐잖아요. 그때도 납입면제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사암 진단 및 70세까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근데 내 심장질환 90세까지 1,000만 원. 질병 수술비가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게 매우 장점이 있어요. 삼성화재가. 네. 자, 1,000만 원씩은 유사암 이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내 심장질환 60세까지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150만 원. 위에 마이애스 파트너랑 거의 비슷해요. 유병 장수. 그래서 플러스는 뭐 70세까지 1,000만 원. 유사암. 내 심장질환 60세까지 1,000만 원. 325보험이죠. 질병 수비가 50만까지 된다. 밑에 보시면 자녀보험이 어린이보험. 유사 2,000만까지 확대됐고요. 납입 면제되고. 근데 요 부분은 솔직히 농협손해보험이나 메리츠, 아니면 KB, DB손해보험에 비해서 롯데손해보험이나 MG에 비해서 좀 많이 딸립니다. 예. 유사암은 비슷한데, 이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운전자 상해보험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부상위로금 최대 1,000만 원 신설됐고요. 가족 동승자 및 입원당해 7인까지 보장이 된다. 주택화재는 이제 물보험이라고 하죠. 저희 설계사 말로는. 그래서 삼성화재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홀인원 비용도 이제 여기 주택화재 보험에 탑재가 됐고요. 만기 유지 보너스도 있어요. 총 납입 보험료의 3%까지 보장이 된다. 네. 자, 그럼 7월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핵심 있는지 볼게요. 소외감이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뇌손상, 상해, 질병 모두 진단비 보장이 되고요. 협진증은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유병자 보험은요, 아플수록 보장 금액이 중요하죠. 유사암은 1,000만 원, 70세까지요. 뇌,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어깨 최저 보험료 수준이다. 자, 상해 보험은 상해 수술비가 무려 상해 300만 원까지 되고요. 중과실 상해 피해 시 이제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여기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홀인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두 번째 홀인원도 보장이 됩니다. 자, 복층으로 설계해서 고객 맞춤에 복층 설계로 합리하게 보험료가 되고요. 갱신, 비갱신 모두 돼서 복층으로 저렴하게 니즈에 맞는 사람끼리 설계할 수가 있다. 자, 암 진단비가 유사암제에는 이제 2,000만 원까지 되고요. 예보 갱신형, 비갱신형 가능합니다. 유사암도 똑같고요. 상해랑 이제 질병, 입통원 수술비도 똑같습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하면 이제 복층을 하면 저렴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 자, 소외감 플랜도 이름이 소외감이라고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제 이거는 소외감은 회사마다 틀려요. 유사암이랑 소외암이 틀리잖아요. 소외감은 이네 가지 암인데요. 이게 좀더통 크게 1억까지 보장이 된다. 근데 소외감에서는 이제 여성분들 유방암을 이제 무시 못하죠. 그 남성은 이제 전립선암, 그다음에 자궁암 여성분들이 무시 못합니다.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 일반암에 비해서 보험료는 좀더 저렴합니다. 이네 가지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 내가 다음에 언제 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률적인 부분에 의해서 남성은 4위가 전립선암이죠. 10위가 방광암, 여성은 유방암이 1위.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서 남성 22,000원, 여성 25,000원 가입이 가능하다. 자, 내부장도 똑같아요. 뇌출혈부터 양성뇌출혈. 솔직히 뇌출혈 가입할 필요 없어요. 보험료 저렴하지만 보장받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습니다. 상해, 단순한 뇌진탕으로 제외됐고요. 뇌손상까지 업계 최대 보장 금액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뇌질환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되고요. 양성뇌출혈 되고, 뇌졸중 3,000원까지 되고요. 뇌출혈 5,000원까지 됩니다. 합산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자, 협진증, 허혈성 심장질환이 약 70%는 협진증인데요. 이것도 보장이 됩니다. 자, 심장질환의 핵심은 협진증 보장이 됩니다. 네. 자, 유병장수 플러스는 삼성화재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좀 비싸요. 근데 아직 좀 많이 거품을 줄이고 보장도 좋아지긴 했는데, 약간 아직도 보험료가 그렇게 썩 비싸지 않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암진단금일 때 2천만 원일 때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했는데, 삼성이 뭐 보험료 저렴하다. 삼성화재 이렇게 해서 보험료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험료 약간 저렴해요. 그 심사도 좀 완화됐고요. 예. 아직까지 조금 좀 비싼 면이 없잖아, 있다. 자, 진단비 하면 삼성화재인 거 아시죠? 삼성화재 유병자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진단비 가입 금액. 자, 삼성화재 우대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금 뭐 60대 남성으로 5,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급성 4,000만 원,
허혈성 신장 질환 1,000만 원, 뇌졸중 2,000만 원, 뇌혈관 1,000만 원. 네. 근데 타사에 비해서 이렇게도 가입 금액이 보장 금액이 더 좋게 가입이 할 수 있다. 유병재 종합 플랜. 유산 진단비가 70세까지 1,000만 원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이 1,000만 원까지 되고 질병 수술비가 60세까지 50만 원까지 된다. 말 좀 빠르죠? 죄송해요. 저 힘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남은 봄 회사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남자 기준으로 이제 40세 42,000원, 50세 84,000원, 60세 157,000원, 여성은 41,000원, 67,000원, 116,000원이다. 유병자 수술비 플랜. 유병자 수술비 플랜 하면 타사는 솔직히 수술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삼성은 얼마나 들어가나 볼게요. 상해사만 기본기간 듣고요. 2대 주요 기관별 관열, 비관열, 이제 가입금액 2,800, 1,800, 1,300 듣고요. 그 다음에 15대 수술비 200만원, 21대 20만원 넣고요. 그리고 질병 입통원 수술비가 30만원까지 됩니다. 남자는 4만원, 여자는 3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안심통의 플러스. 운전자 신담보가 있는데요. 중과실 뺑소니 피해자 되고요. 그다음에 등급별 골절 진단비 수술비가 되고요. 가족 동승자 같이 부상돼도 치료비와 입원당의 보장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차량 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 습관절 추부 인대 파열로 10주 인단 진단받아도요,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사고 피해자 시에, 이제, 운전자 부상위로금 9등급에 해당이 돼서, 자, 100만원, 14등급 50만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운전자 보험 중, 음주, 무면허 뺑소 시에, 이제, 교통사고 피해 부상위로금 치료비를 담보를 통해 500만원, 10주 이상 입주 미만 추가해서 보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고객들도 교통사고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자 벌금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치료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등급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0세 기준으로 남자 33,000원, 여자 16,000원. 그냥 보험료만 보면 좀 비쌀 수는 있는데요. 요게 부상위로금이랑 그 다음에 하면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거의 운전자 보험은 20년이나 20년 만기 하는 게 좋아요. 운전자 보험은 민식이법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10년나 10년 만기, 20년나 20년 만기 좋다. 80세, 90세까지는 보험료 비싸고요. 뭐 그때 나이 노화이 돼서 노화이 되고 막 백내장 있고 막 눈 아침침한데 80세, 90세까지 운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아 종합보장. 저희 치아보험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보존치료비는 아까 전에 메르치는 20만원까지였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50세까지 40만원, 50세 넘으면 30만원, 보존치료비요. 크라운이죠. 대표적인 거. 보존치료비는 200만원까지 되고, 60세부터는 100만원, 70세부터는 20만원까지 담보가 내려있다. 뭐, 치석치료비, 그, 뭐, 영상 진단비, 엑스레이 찍으면 만원, 뭐, 치수, 신경치료 하면 3만원, 뭐, 특정 치주질환 하면 2만원, 뭐, 보존치료 3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보존치료비, 30만원과 빨간색 있죠. 30만원. 그리고, 뭐 치조골, 뭐 치아 보철, 요게 핵심이지 나머지 짜잘한 거 의미 없어요. 남자 단위 비싸죠. 물론 50세 82,000원, 60세 98,000원. 보험료 좀 비싸긴 합니다. 네, 홀인원 보험. 홀인원 최대 1,000만원까지 되고요. 골프용품 손해에도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사망 이제 1,000만원 넣고요. 교통사고 상해사망 1억 9천. 중환자실 10만원. 홀인원 비용 300만원 되고요. 두 번째 또 홀인원했을 때 300만원. 홀인원 솔직히 한 번만 하기도 힘든데 두 번 하기 힘들어요. 근데 홀인원 한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 첫 번째, 두 번째 한 사람까지는 저는 못 봤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가입금액 2종이에요. 그래서 가입금액이 처음보다는 좀 300에서 200, 300에서 200 좀 틀리긴 하죠. 근데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40대 기준으로 남성은 35,000원, 여성은 32,000원, 60대는 37,000원, 여성은 33,000원 이렇게 됩니다. 네. 뭐 멤버십,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회계사들 이제 시장인데요. 여기까지 삼성화재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손해보험. 자, 하나손해보험은 세이투투게더랑 그 다음에 온리3 참 편한 건강보험이고요.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에 이거는 세계전도 핵심에 대해서 7월달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앞뒤 없는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는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에 설명해 드릴게요. 암진단, 앞뒤가 보장 업셀링, 암 점조질환이에요. 특정 8대 기관, 양성 종양, 폴립수수, 특정 바이러스 진단 시 암 진단비, 그리고 말기암, 말기암 호스피스. 얘가 말기암에 걸려서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치료받으면은 거기서 뭐 생애를 마감하던가 거기서 딱한 번만 치료받던가 딱한번 입원만 해도 5천만 원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말기예요. 앞으로 사형 선고죠. 이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암이 너무 온몸에 퍼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진통제를 통해서 나중에 생애를 좀 편하게 갈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까지 일시금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준다. 내국에 1억만 내기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 최대 7천만 원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 그다음에 특정 소외감 4대 제외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손해보험의 7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편한 건강보험이에요. 연만기 갱신형인데 내외과 화요성 진단비가 수술비와 함께 2천만 원까지 되고요. 내외과 화요성이 솔직히 2천만 원까지 됐는데 아까 전에 몇 군데 없었잖아요. 어린이 보험이 있었지만 거기서 또 그거 말고 MG손해보험이 2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7대 기간 수수료가 최고 2천만까지 된다. 참편한 실손보험은 최고 1천만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온리 참 건강보험은 이제 참편한 325보험이죠. 그리고 실손 이제 325보험인데 이제 무해지보험. 그래서 25세부터 89세까지 가입이 80세도 아니고 90세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90세는 안 되고 89세까지요. 예, 2년 참 편한 건강보험, 그리고 3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예외질환, 자궁운종, 대장운종은 이제 제외가 된다. 그리고 56대 질병 수술비가 이제 최고 3천만 원까지, 이제 최고 300까지 보장이 된다. 자, 여기 대표적인 건강보험은요, 마일라이프 굿밸런스 건강보험이에요. 종합보험. 그래서 1 플러스 1, 아니 1 플러스 1이고 1대1 연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진단비와 수술비 최대 3천만 원까지 되고, 암 감액 기간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90 이후에 100%가 되고, 타사는 1년 전에 50%, 1년 이후에 100%인데, 하나손해보험은 90만 지나면 무조건 100% 보장이 된다. 최대 75세까지 질병담보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증 진단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8대 납입 면제가 되고요. 네, 보험료도 환급이 됩니다. 자, 1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 어린이 고부장 초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계약 전환 시 최초 가입 당시 요율 적용되고요. 무심사 전환이 되고요. 업계 최다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최대 1억 원, 내외과 활성 최고 3천만 원. 타사는 그래도 5천만 원대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작아요. 56대 질병 수술비 1천만 원. 어린이 보험이죠. 또암 진단비 1억, 내외과 활성이 3천만까지 가입이 된다. 자, 전조 질환 이제 특정 8대 기간의 양성 종양 및 이제 폴립 수술비 50만까지 되고요. 암 집중 보장 암 진단비 7천만까지 되고 암 수술비가 2천만까지 가입이 된다. 자, 말기야 호스피스. 그래서 최대 5천만까지 가입이 되고요. 병동에 입원해도요. 암 특정 재활비가 1일 10회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된다.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비도 특약을 넣으면 보장이 된다.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기야 호스피스 이제 통증이 3천만, 2천만에서 합의 5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정 8대 양성기부장 폴립 수술비 30만 원, 밑에 20만 원. 이거 제가 전달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비가 100만 원 되고요. 재활 치료비가 6만 원. 그래서 특정 바이러스 진단비가 20만 원. 항암 치료비가 10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암 감액 크기 없이 일치 없이 보장이 되고요. 6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은 연만기에서 나도 준비할 수 있다. 암 감액 기간 이제 1억부터 플러스 유사암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20세 기준으로 14,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자는 21,000원, 축축 와서 40세도 51,000원까지 됩니다. 네. 이 부분에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는 뭐 암진단비 1억 플랜인데요. 암진단비 5천만 원, 내혈관 500, 허혈성 500, 뇌졸중 급성 2,000, 2,000 해가지고 뭐 1억. 예. 이렇게 보면 뭐 암진단금이 뭐 1억까지 된다는 걸로 생각하거나 3대 진단비 1억 생각하는데 뇌혈관 허혈성이 포커스예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자, 마일라이프 하나를 종합보험. 예, 전격 한도 사양. 뇌혈관 1,000만 원, 수술비 2,5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2,500. 이건 좀 높은 편이네요. 네, 그래서 56대 질병 수술비가 최고 1,000만 원까지, 질병 중환제 입원비 최고 40만 원,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손해율 높으니까, 손해율 별로 없으니까 올린 거예요. 보장받기 힘들죠? 중환자실 입원하기가. 고지만으로도 심사 가능하다. 325, 33. 어려울 때 하나의 심사 모험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뭐, 대장 용지 6개월죠. 네, 두개 제거하였습니다. 임수 기사를 알려주세요.
이제 대장조 이후에 제거 시에도 간편한 보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네. 척추 전방 위주 7위 입원했을 때 완치 후 2개월 경과시에도 보험 가입 가능하나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서울 고지만으로 부담보 5년 이내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참표나 키다리 정기보험. 네, 정기보험. 정기보험 하면 아무래도 생명보험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손해보험에도 정기보험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사망보험을 할 수 있고요. 상해 사망 시에 최대 5억, 질병 사망 시에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병자 5천만원. 그래서 25세부터 90세까지 질병 사망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 질병 50% 후유장애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스콜이 환상 이거 수술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40세부터 50대 가장 5년간 매월 300만원씩 지급한 플랜이에요. 상해 사망 100만원, 상해 사망 유족 생활자금 300만원, 질병으로 사망하면 5년간 나오고요. 매월 상해한 질병 후유장애 50%일 때 100만원. 이렇게 하면 남자 나이 29,000원 밖에 안 되고요. 여자 14,000원. 45세는 45,000원, 50대는 7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타입도 50대 유병자 325 사망 시에 5,0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해줍니다. 보통 약간 5,000만원까지 되고요. 질병 사망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차별화 건강보험, 연만기로 갱신형으로 가능하고요. 암인하고 5,000만원까지 됩니다. 쭉쭉 내려갈게요. 뭐, 325 수술비, 네, 이렇게 수술하는데, 남자 나이 38,000원, 여자 나이 3만원이고요. 60대 기준으로 55,000원, 47,000원. 시입태 기준으로 남자 27,000원, 여자 23,000원 됩니다. 뇌혈관 수술비가 탑재됐고요. 이제 56대 수술비, 네, 7대 수술비가 가능하고요. 허혈성 수술비, 56대 수술비, 질병 수술비, 7대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25 참편한 건강보험이에요.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에, 네, 이것만 아니면 2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암진단은 3,000원까지 되고요. 4대 유사암 1,000만원까지 됩니다. 뇌혈관 활성 500까지 되고, 네, 뇌혈관 활성 수술비가 1,500까지, 수술비가 56대 300, 7대 기간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저렴한 거, 요거 뭐, 유병자 보험 요즘에 다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실손 암보험도 유병자 암플랜이에요. 이것도 뭐 61대부터 70대까지 나왔는데, 보험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차들 운전자 보험 10,000원. 네. 이것도 타사랑 비슷합니다. 뭐 3개월 이내 당연히 병력 없어도 이제 프리패스가 되고요. 숙고 지원 1,000만원 다 똑같아요. 뭐 상해 입원을 딱 넣는데 부상 위로금이 얼마 들어가죠? 20만원. 뭐 매우 적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거의 운전자 보험은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주택 화재나 골프보험 타사랑 똑같아요. 급배수. 이게 하나손해보험의 큰 메리트죠. 화재배상 20억까지 보장되고요. 주택 임시거주비 첫날부터 보장이 되고 화재, 붕괴, 침각, 사태도 보장이 된다. 급배수 누수 체크포인트 5가지예요. 단독 다세대 아파트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타사도 다 돼요. 노후 그 급배수 그 담보가 노후나 온도 변화에도 보상이 돼요. 하나는 타사는 다 안 돼요. M사, S사는 되지만 인건비나 누수 피해도 하나는 보장이 돼요. 나머지 다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배관 교체나 누수에서 어떤 인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수리를 하고 그 영수 중에 50만 원, 60만 원 그 영수증만 써서 보험 청하면 100% 실손 보상으로 보장이 된다. 자, 보상 한도도 최대 5,500만 원까지 되고요. 1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0% 예, 다 5가 있어 가지고 K사나 D사, M사, S사에 비해서 보장이 좋다. 자, 참 편한 건강보험, 언니 참 편한 건강보험에 입원 수술이 예외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3개월 이상 경과돼도 15일만 이내면 심사가 가능하다. 병력이 너무 많죠. 이거 봐도 뭐 어우 쥐나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손해보험에 일단 간편보험이와 그 다음에 노후 급배수 화재보험이 장점이 있고 나머지는 큰 장점이 있는 건 모르겠다. 이제 하나손해보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상입니다. 자, 현대상은 아무래도 좀 어린이 보험과 좀 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한번 7월 GA약법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하이카 운전자 보험 여름 휴가철 필수인데요. 보험료는 업계 최저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 그리고 자동차 사고 처리 정금이 업계 최대까지 보장이 됩니다. 고특정 감염병 입원 일단 제가 저번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나 옛날 메르스, 사스 같은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5만원 혹은 1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입원일당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 받는 암보험. 네, 여기도 이제 암 전조증부터 치료비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암진단 시 가사도우미 지원도 기본 4시간 100회까지 제공이 되고요.
횟수 제한 없는 암통원 입원일단, 그래서 10만원까지 유산도 100% 가능합니다. 자, 내내 건강보험이죠. 저번 달에도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유병자도 항암치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7월 6일부터요. 그리고 항암치료비 5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500만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무래도 저 표적 항암치료비 5000만원까지 됐잖아요. 근데 현대해상은 표적 항암치료비는 없는 대신 항암방사선 치료비가 500만원 7월 6일부터 보장이 된다. 코로나 보장도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보장이 된다. 자, 우리 가족 3만원 업셀링 플랜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운전자 2만원, 자녀는 만원, 그리고 온 가족이 3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타고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교통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1000만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그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1억, 대물 500만원, 그 대인도 스쿨존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남자는 2만원이고요. 여자분들은 1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가 활동에서 뭐 옆에 운전자 뭐 상해 후유장애 1억, 자동차 부상 1억은 3000만원, 단독 제외 2000만원, 그리고 자동차 부상 이제 가족 동승자 50만원까지, 그 밑에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 1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로 보장 후 5만원까지 세팅이 가능하다. 남자 만원, 여자 뭐 만원, 거의 뭐 보험료 코로나 입원일당 쪽으로 컨셉을 잡으면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은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현대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현대해상이 타사랑 비교하면 좀 더 저렴해요. 현대해상 보시면 뭐 기본계약 넣고요, 자부상 14등급, 그리고 자동차 사고 1억 넣으면은 D사는 11,000원, M사는 11,000원, K사는 만원, S사 이건 딱 보면 알잖아요. B5 네, 이름 안 해도요. 근데 현대해상이 9,500원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험료도 총 뭐 80만원, 130만원, 뭐 60만원, 이제 81만원 차액이 가장 뭐 차액금을 이제 현대해상이 더 저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 다른 보험료 고민할 필요 없이 저렴한 현대해상으로 업셀링 하세요. 네, 운전자 자부상 60만원 보장되고요. 코로나 입원일당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사고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0만원, 후유장애 50만원, 그 다음에 50% 100만원, 그리고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그 교사처 1억, 그 대물 뭐 500만원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뭐 남자 14,000원, 여자 9,000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상 1억 30만원, 10단급 20만원, 그 다음에 가족 가부상이죠. 가족 동승자 부상 10단급 때 10만원, 특정 감염일단 1일부터 30일까지 5만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저렴합니다.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료 1등 수수비 비결이 뭐야, 이게 나왔는데요. 22대 특정 질병 수수비가 2000만원까지고 35대 생활질환비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혈압, 당뇨, 뭐 심장질환, 뇌질환, 이제 갑상선 폐질환, 녹내장, 대동맥류, 그래서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발성 특정 10대 100만원, 다발성 3대 5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 현대해상은 35대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되고요. D사, M사, K사는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질병수수비 업셀링 퍼펙트 71대 수수비가 40대 기준으로 여자 3만원이고 남자 52,000원이에요 무해지 1,2가 있는데요. 20년 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상해사망 1억 5천원 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 네, 퍼펙트 수수비가 여기 보시면 제 좀 말이 좀 빠르죠. 예,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0내 2,000만원까지 되고요. 5대 기가 2,000만원까지, 그리고 5대 장기이식 1,000만원, 다발성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35대 치액, 당뇨, 고혈압 1,000만원. 그래서 여기 수수비 플랜 딱 보면은 뇌질환은 뇌질환으로 6,0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비관열로 4,600만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코 만성 부비동염, 충농증, 편도염, 이거 정말 수술 많이 해요. 성인도 그렇고 어린이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가입금액이 높으면 뭐예요, 보장받기 힘든데 가입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많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 좋은데, 현대상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입금액도 높으니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어깨병명, 예, 뭐 어깨병명 있죠. 인공관절, 뭐 질병수술비, 뭐 담석증, 아니면 뭐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50개 있잖아요. 이런 거 수술할 때 보장이 가능하다. 그 간질환 수술비 7,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넘어가면 눈 백내장 80만원 되고, 다발성 3대 50만원, 질병수술비 20만원, 당뇨성 백내장 3,0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그 목 만성 하계두질환 1,000시 후 2,050만원까지 되고, 2,500만원까지 되고요. 심장 스텐트 삽입,
부종매 심장수술 하시면 4,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타장기 위심양인 수술 22대 2천만원, 질병수술비 30만원, 중수술비 3종시에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충선수술 뭐 대장용종 80만원, 질병수술 30만원, 중수술비 50만원, 골반 치핵수술비 200만원, 20만원, 사타구니 탈장수술 28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구제구 어린이보험 종합 Q인데요. Q는 선적성 수술비 Q코드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보험 10명 중 4명은 현대해상업 가입한다. 왜? 선적성 Q코드 보장이 태아 가입 시에 선적성 장애 진단도 되고요. 질병 입원 일단도 보장이 되고 비응급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환 제도도 되고요. 80대, 90대, 100세 전환도 가능하다. 오른쪽에 보시면 고부장 입원 일당이 하루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임신, 출산, 입원 의료비가 입덧이나 조기 통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O코드가 00부터 09까지. 이게 산모 임신 출산이잖아요. O코드가. 이것도 보장이 가능하다. 태아보장도 구댕구 역시 현대해상도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M사는 200만원. 특정 선청 수술비가요. 그리고 그냥 선청 수술 이상 수술비는 30만원. 오른쪽 M사는 30만원. 똑같아요. 질병 입원일당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는 현대해상 30만원, M사는 20만원까지 된다. 그 밑에 보면 현대사는 이제 M사랑 많이 좀 비교해서 교양했네요. 모발 부위계 30만원, M사 30만원 똑같아요. 혀 유착제 설소되죠. Q38.1일 거예요. 이게 현대사 30만원, M사 20만원. 그 다음에 혀접서 음낭 수종이 현대사 30만원, M사는 20만원 된다. 네. 여기 보면 계속 받는 암보험 개정이 된 게 암 진단 시 이제 가사 도움이 지원이 되고요. 100회까지 현금 보장 되고요. 횟수 제한 없는 암통원 입원일당 10만원씩 되고요. 포괄적 항암 치료비가 최대 3,000만원까지 됩니다. 감액기간 없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100%. 그리고 첫 보장 강화 500만원 가입 시 하나의 담보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위 대장 용종 6대 기간 양성 용량 수술비까지 가능합니다. 암 전조 증사 단계부터 진단 후 치료비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요. 아파도 가족들 독박 돌봄 하는 엄마들 위해서 가사 도우미가 지원 100개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계속 받는 암보험은 처음에 현대상이 한 5-6년 전에 처음에 났죠.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팔리다가 요즘에 잘 가입 안 하는데 일단 보험료도 비싸고요. 보장 개시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항암 치료비, 약물 치료비가 보장이 됩니다. 예시, 암 진단 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약물 치료비 시행 시 최대 보장 금액은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 첫 보장 강화가 이제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가 500만원, 합의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나머지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큰 메리트 없어요. 예. 내내 보험은 담보가 많이 없다. 7월 6일부터 새로 담보가 추가됩니다. 내내 보험은 건강진단서에 내야 까다롭다. 건강보험단의 스크래핑으로 인해서 본인 동의만 있어도 간편하게 지출만 가능합니다. 5년 무사고 표준체 전환 시 보험료 알 수 없나요? 아니요. 가입 제한서에 5년 무사고 시 보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5 유병자도 항암치료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은 500만원 밑에 항암 약물 치료비와 방사선 치료비 500만원, 500만원 각각 하시면 40세 기준으로 뭐 2,000만원, 여자는 3,700원, 남자는 50세 기준으로 4,100원, 50세 4,3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자 3대 진단 1,000,000 플랭인데요. 상해 입원일당,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 10만원, 그 다음에 납입 면제 10만원,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3대 질병 진단 500만원.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암 진단은 500만원 있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비 500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500만원, 그 내열과 허혈관 5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최강 질병 수술비인데요. 여기 현대해상 보면 자랑하는 최강 질병 수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퍼펙트가 2,000만원, 밑에 1,000만원, 그리고 뭐 5대 기간 수술비가 1,000만원, 밑에 2,000만원 있고요. 질병 이제 71대가 2,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관편도 있고 내가 지키는 건강보험 있는데요. 이건 쭉 그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부연 설명 없이요. 네. 업계 유일하게 심내 수술비가 뭐 1,000만원, 2,000만원인데요. 이건 타사도 뭐 있어요. 맨날 업계 최초 뭐 이렇게 있는데 타사 업계 이거 업계 최초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거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속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업계 유일하게 코로나 입원했다. 이거는 업계 최초는 맞아요. 내내 보험은 5만원, 퍼펙트 5만원, 유관표 5만원, 어린이 5만원, 유전자 5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뭐 몇십 원 안 해요. 물론 코로나 입원 확률 뭐 그렇게 흔하진 않겠지만 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입원했다. 네, 밑에 하시면은
뭐 5만 원까지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네, 입원 일당도 입원 일당인데 요즘에 솔직히 입원하고 입원 수술 거의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입금액이고 보험료 저렴한데 거의 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해상은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흥국화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한 것 같은데 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과 그리고 구독자 시청하신 분 그리고 설계사분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대해상까지 해서 11개 보험사 싹 한번 훑어드릴게요. 흥해라 대한민국 흥국화재. 네, 일단 7월 8일날 유사함 대폭 확대하고요. 2,000만원까지 요즘에 암보험 가입하시면 각 보험사마다 뭘 보시면 될거 같냐면요, 일단은 1년 이내에 감액이 50% 있잖아요. 감액이 없는 보험사 많아요. 그래서 감액이 되냐 안 되냐, 두 번째 유사함이 2,000만원까지 되냐 1,000만원까지 되냐, 그 외에 암진단금이 좀 저렴하게 가입이 되냐, 다섯 번째는 납입면제가 되면 갱신시에도 갱신 안 돼도 납입면제가 평생 되느냐, 그 납입면제 종류가 많으냐, 그 다음에 뭐 암진단금 외에 뭐 표적암, 재진단금 계속 받는 뭐 암 간병자금 이런 걸 부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사함은 이제 확대되고요. 평생보좌 자녀보험 뭐 외동만 아니면 뭐 3%까지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성비 짱 진단비가 있는데요. 비싸게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3대 진단금. 네, 무한리필 안진단금, 진단부터 제대로 뭘 좀 아시는 팀장님의 선택, 재진단. 오른쪽에 보시면 무할증 축소 예정 1대1. 뭐 축소되고 단무 축소되는데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거의 뭐 맨날 똑같은데 이런 걸로 뭐 절판 유도하니까요. 흥해라 대한민국 흥국화재, 대한민국 안보장 프로젝트. 암만 잘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다. 자, 나 어떤 암보험에 가입해도 될까요? 흥국에 다 있다. 요즘에 젊은 30대도 암환자 많던데 나도 하나 가입해볼까? 저렴하게. 가족들도 대장암 많은데 유전되면 어쩌지? 대장암 보장하면 강할 수 있나요? 암보험 필수인데 알겠으나 뭐 어디 보험에 가입을 최종으로 가입을 할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어디에나 있나요? 흥국화재 이거 4개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브랜드가 딸리고요. 보험료 지급 여러 비용이 좀 딸리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험 청구하면 좀 이렇게 예민해서 손사가 많이 나가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보험료는 저렴하고 최초가 아니고 질병 후유장애 3% 더 뭐 89%까지 뭐 100%까지 흥국화재가 예전부터 쭉 했는데 일단은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는지도 모르고 좀 민원 건수가 많아요. 솔직하게. 네. 저는 뭐 흥국화재 제가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닌데 보편적으로 흥국화재 가입하고 제가 보험 청구하다 보면 타세비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보장 좋고 많이 가입하면 좋은데 왜 보험금을 제때 안 주냐고요. 꼭 민원 걸어야지만 주냐 안 주냐 법정까지 가느냐. 아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시청하신 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네. 흥국화재 무한 리필 암진단금 뭐 어떻게 무한 리필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항아 약물 수습이 모두 선 진단 후 따라오는 옵션일 뿐 중요한 건 사라지지 않는 남아 이제 꾸준히 지켜줄 뿐 암진단금 제대로 준비하면 또 다가와도 좋지가 않습니다. 흥국은 암보장 매년 받아도 자꾸 리필되네? 진짜? 네. 일단 흥국화재는 암진단 1년 경과 시점에서 원발한 재발한 경위암 반복해서 1년마다 3,000만원 지급되고요. 타사는 HWR 아시죠? K사, D사, M사 이제 매월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인데 흥국화재는 3000만원까지 된다. 세로나 원발암이죠. 원발암이 세로나 같은 부위 재발암, 다른 부위 전이암, 아직 남아있는 잔여암에게 보장이 됩니다. 자, 안진단금 100만원하고 유사암 20만원하고 재진단 2000만원이라고 해도 여성 기준으로 뭐 34,000, 남자 기준으로 뭐 58,000밖에 안됩니다. 잔여보장 튼튼하게 한번 제대로 준비하면 평생이 든든한 잔여보험. 다 따져본다면 정말 삼따보험 흥국화재 잔여보험입니다. 체감이 납입면제 암 유사함이 다 되고요. 꿀혜택 다자녀 할인도 되고요. 외동만 아니면 당사 아니어도 되고 가성비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뭐 이거는 암 어떻게 더 통계치게 나온다. 니즈 환기 시키는 거예요. 흥국화재 수술비 70대 특정 1,000만원 되고 종수술비 5종까지 1,000만원 되고요. 요즘 대세가 초특가 신무해지 네, 2,000만원이나 되고요. 6대 납입면제 Q코드 3% 할인 다 됩니다. 슬기로운 제한 뭐 3만원 3만원 제한 한번 볼까요? 3%부터 80%까지 뭐 후유장이 있고요. 암진당 3,000만원, 2,000만원 재진당은 매년 1회 보장 1,000만원 있고요. 내심, 질환 2,000만원까지 요거 좋네요. 요거 내열과 혈소진만 2,000만원까지 되고요. 상해 질병 수습이 그 다음에 뭐 인공관절 50부터 그 다음에 5,500만원 인공관절 되고요.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수술 동반하며 각 2만 원씩 가입이 됩니다. 남자 32,000원, 여자 30,000원, 5세, 10세, 15세, 20세 이렇게 되고요. 왼쪽 보면 질병 후유장이 좋은데요. 보장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보험금 받은 사람들 위주로, 전 실제 팩트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험 잘 나오고 잘 받고 확률 많으면 추천해 주는데, 질병 후유장이 예전에 선부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보험 청구하는 사람,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알는 사람이고, 정말 받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명수비 50만원, 이제 이건 멜트가 있네요. 삼성화재가 150만원이었죠 아까 전에. 그리고 저 지비손해보험도 50만원 네 됐고요. 밑에 보시면 성인 뭐 3만원이면 입원비 아무리 많은 컨셉으로 요즘에 좀 이렇게 각 보험사마다 하는데요, 입원비 솔직히 늦지 마세요. 입원비 솔직히 입원 확률 거의 없고요. 중대진단 걸려도 요즘에 3, 4일 입원하고 수술하고 바로 퇴원시켜요. 통원치료 시키기 때문에 보험료 비싸다 그 뭐 싸게 뭐 저렴하게도 이렇게 보면 입원 일단 뭐 수술을 동반한 입원 뭐 중환자실 종합병원 쏠쏠하네 뭐 3, 40 나오네. 근데 아 이거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어서 2만원 이거 할 바에 진단비나 오히려 또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 수술비나 좀 진단 쪽 좀 업셀링 하는데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증 없이 홍구과제 네 좀 밋밋합니다. 무할증 안 보험 밋밋해요. 2대 질병 예, 유병자 간편 종합보험 70만원씩 뭐 맨날 의료비가 부담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뇌혈관 화혈성 심장질환 각각 500만원씩 되고 수술비 2,000만원도 아니고 아 뇌졸중 급성 1,000만원이고 뭐 진단비 500만원 수술비 500에서 2,000이라고요? 큰 메리트 없어요. 그냥 MG꺼 2,000만원씩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50세까지 60대부터는 1,000만원씩 되고요. 진단비가 좋아지 수술비 뭐 뇌졸중 있으면 좋죠. 근데 급성 심경색 큰 의미 없어요. 그냥 협진증에 보장되는 그 허혈성 심장질환이 좋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암진단 이후 뭐 삶의 고적이 있게 된대요. 뭐 홍구화재 인수 기준도 편하고 보장도 좋고 보험료 저렴하지만 뭐 그냥 그런 거 뭐 단점은 얘기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각 보험사마다 정말 오늘 각 회사 여기 다 했거든요. 오늘 DB, KB 그 다음에 뭐 MG, 농협, 롯데, 매초화재, 삼성화재, 한화, 현대해상, 그 다음에 훈구화재 이거 오늘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이 되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 각 보험사마다 제가 7월달에 변동되는 부분 좀 빠르게 해서 좀 해드렸는데 한 2시간 남짓하게 일단은 매월 초나 말날 그 전날 말날 한번 그 다음달 어떻게 이슈가 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가 매월 꼭 약속하고 제가 2시간 걸려도 3시간 내려고 시간 내가지고 꼭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보험사마다 7월달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MG손해보험 당신 바라기라는 상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더풀 종합보험과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이요. 그리고 애지중지 어린이보험, 6대 질병 간편. 이 네 가지가 일단 7월달에 MG손해보험에서 좀 플랜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뇌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진단비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이 아직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MG가 있고요. 암 수술비는 1,000만원. 그리고 뇌질환과 심장질환, 인공관절 수술비가 7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은 정말 비교 불가예요. 자부상 14등급 시에 70만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50만원, 50만원인데 여기 하이패스 운전자보험 MG권은 14등급 시에 70만원까지 보장이 정말 좋네요. 그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가 3,000만원. 이거는 타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애지중지 어린이보험은요. 뇌과 허혈성 진단비가 5,000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 갱신형은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6대 질병 간편 플랜은 VIP 플랜은 뇌질환 허혈성이 1,000만원, 유사암이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MG손해보험의 주요 상품 라인업은 말씀드릴게요. 원더풀 보험 종합보험은요. 15대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뭐 80세, 90세, 100세 만기 뭐 타사랑 동일합니다. 납입기한도 뭐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똑같습니다. 암 납입 면제는 암과 3대 질환 그리고 이제 80% 후유장이시 기본 기본이고요. 근데 최저 보험료가 좀 5만원이 좀 약간 비싸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타사는 뭐 3만원, 4만원인데요.
일단 주요 내용은 암진단비가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유사암은 2천만원,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은 2천만원, 그 암수술비 1천만원, 그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포함이 탑재가 됐고요. 내심이 700만원, 그 부인과 질병이 50만원, 여성 만성질환이 50만원, 변호사 선임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건강명이 이제 4대 질병 진단비인데요. 0세부터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기간 동일하고요. 암과 질병 수의장이 똑같고요. 3만원, 5만원, 고급형은 5만원이요. 자, 무해지의 상품은요. 고급형은 뇌혈혈성 2천만원, 웰컴플랜이 타사 누적 상관없이 2천만원이요. 그 업계 유일하게 내신 인공질환 수술비가 600만원, 그 할증 약봉투 플랜이 가능하고요. 112대 수술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봤으면 이제 동부화재 아니 DB손해보험이 106대인데 DB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은 112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아, 저희가 여러 개 회사 취급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은 MG손해보험은 112대까지 가능하다. 자, 하이패스 운전자보험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갱신형으로 그 비갱신형 가입 가능하고요. 자무상 1등부터 5등급지 5등급일 때 면제. 아까 전에 KB손해보험은 이제 7등급까지면 납입 면제 플러스 이제 페이백 서비스가 있어서 기납입 보험료 돌려주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MG가 약간 좀 좋지 않나 아니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운전자 상해 같이 종합보험은 이제 14등급일 때 70만원 이제 가족 동생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음주 무면허 시에 3주 지나 시에 1천만원, 음주 무면허 뺑소 시에는 DB손해보험이 피해자일 때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여기는 1천만원까지 되네요. 예, 뺑소니가 보장이 안되고 그 다음에 예, 변호사 선임비가 업계 최초 3천만원, 업계 최초는 아니고 타사가 똑같으니까 업계 최초란 말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거조사 하고 시에도 1천만원 추가, 이건 큰 의미 없고요. 애중지 어린이 보험은요, 예, 태아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밑에 보시면 뭐 큰 장점은 없습니다. 그냥 밋밋합니다. 암진단비는 1억 1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이것도 약간 밋밋하고요. 업계 최초 유사암 3천만원, 이게 하나가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질병 부장이 5천만원, 농소는 1억까지 됐죠. 그리고 뇌혈과 허혈성 진단비가 5천만원, 어린이 보험 뭐 그 정도면 매우 파워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MG손해보험의 주요 상품 라인업입니다. 건강병이 6대 질병 간편보험, 예,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 3만원, 8만원 VIP 플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가 5천까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12대 수술비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뇌혈과 허혈성인 수술비가 5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건강병이 암보험이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저보험료 2만원입니다. 암집중 플랜은요. 암 최고 7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암이 최고 2천만원, 그 여성 3대암, 자궁, 위, 자궁, 난소, 태반이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비갱신 2종은 갱신 1종형 운영이 되고요. 암 재발 검진비 자금이, 그 암 간병 자금이 따로 탑재가 되어 있다. 그 한지보 상해보험이 이제 건물화재인데요. MG손해보험이 예전에 이제 한지보 손해보험 같은 경우 환급률이 좀 높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보장은 솔직히 밋밋한데 이제 환급률이 좀 더 좋다. 그런 부분들. 네, 그 밑에 넣어갈게요. 건강병의 수술비는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80세, 90세, 100세 똑같고 납입기가 노멀하고요.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하는 건요 밋밋한 거 뭐 큰 장점이 없는 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수술비 집중 보장보험은 뇌혈과 허혈성이 3천만원까지 수술비가 된다. 근데 수술비는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진단비가 의미가 있죠. 물론 뇌혈과 허혈성 진단 받으면 수술도 하는데요 보험료는 물론 저렴해요. 근데 뇌혈과 허혈성이 이게 관여냐 비관여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무해지 종합보험, 원더풀 종합보험. 일단은 무해지 보험의 원더풀 종합보험이 MG손해보험의 가장 주력 상품이고요. 손보 유일하게 뇌혈과 허혈성이 50세까지 2천만원, 유사암은 55세까지 2천만원. 요거는 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뇌혈과 허혈성은 2천만원까지 MG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자, 함대 진단비는 질병 후유장에 같이 탑재가 됐고요. 여기 보면 암진단하면 이제 40대 기준은 3천만원이고 50대에 3천만원, 60대 3천만원, 밑에 유사암은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갑상선암 부동의 1위는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질병부장에는 3%부터 보장이 되는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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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진단비는 2천만원, 50세까지 2천만원, 60대부터는 1천만원 다운이 됐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여기서 협심증이 보장이 되죠. 40대 기준으로는 2천만원 되고요. 50대 2천만원, 60대 1천만원 보장이 된다. 보험료는 말씀드리면 40대 기준으로 10만8천원이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 96,000원, 50대는 138,000원. 보험료 좀 비싸죠?
보좌 운용대 솔직히 보험료는 좀 비쌉니다. 물론 비갱신형 20년 구입세 만기 시에고요. 2종 무해지 기준이에요. 일반형을 하면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겠죠. 자, 60세 기준으로는 14만 4천원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10만 2천원 보장이 된다. 자, 무해지 종합보험은 내여관 진단비 2천만원, 소득시에 2830만원, 협진지원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공관절 양측 1560만원 보장이 된다. 자궁운종은 D25, 그 폴립 M84죠. 이게 80만원 보장이 됩니다. 질병수습비 50만원, 질병수습비 30만원, 아, 부인과 질병수습비 50만원, 합쳐서 80만원까지 되고요. 대장용종은 부인과 질병수습비 50만원, 질병수습비 30만원, 무지예반증은 이제 80만원 보장이 되는데, 여성만성은 50만원, 질병수습비 30만원. 요건 좀 쪽네요. 딴 데는 한 500 정도 보장이 되는데. 네. 그리고 여성 2대 질병진단비는 수술비가, 여기 보시면 내여관 진단비가 2천만원이고요. 허혈성 2천만원. 그 밑에 질병수습비 30만원.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뭐, 호흡기,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 특정 질병수습비 100만원, 부인과, 여성 만성, 갑상선. 근데 여기 뭐 여성, 뭐 부인과 이렇게 많은데요. 뭐 큰 메리트는 없어요. 솔직히 뭐 77대나 뭐 101대, 뭐 106대, 뭐 111대 여기 다 포함이기 때문에 여성 뭐 부인과 이렇게 많아서 여성으로 특화된 보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예. 40세 기준으로 52,000원, 50세 기준으로 59,000원이다. 소득시 강화 운전자 뭐 하이패스. 진짜는 내용은 다르다. 음주 무면 시에 MG가 찐이다. 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일단 찐인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DB 손해보험 했잖아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까지. 가해자 뿐만 아니고 피해자도 보장이 되는데요. MG는 이제 가해자일 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주일 때 100만원, 3주일 때 1000만원 되는 거고, 또 S사 같은 경우는 음주 무면 뺑소니 보장이 6주 이상 시에 요할 때, 진단비 받을 때, 가해자가 검찰로 인해서 공소시효할 때 보장이 된다. 네. 이거 피해했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MG 실제 사해. 자부당으로 14등급 30만원 가입됐고, 상해 입원일당 16만원. 그래서 8회 입원했는데 2만원, 8회 16, 16만원과, 그리고 음주 피해 보상 100만원 있고요. 그래서 146만원 보상이 됐다. 예, S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화재죠. 46만원 보장이 됐다. 네. 아까 DB손해보험은, 뭐, 메리츠 좀 깠는데요. 이제 여기 MG 손해보험은 S다 삼성 까네요. 그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MG 뭐 취급도 안 하죠. 네. MG 손해보험 이제 가입자나 아니면 전속 설계사면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네. 근데 MG 같은 경우는 운전자보험보다 솔직히 암보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열과 허혈성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보험료 좀 저렴한 거. 그건 나머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요. 그래서 저는 쪼개서 넣어요. 운전자 보험은 DB손해보험, 수수비는 KB나 메리츠나 DB손해보험, 그리고 뭐 통합보험을 원한다 그러면 메리츠나 KB 쪽을 해주고, 페이백은 KB, 그리고 운전자는 DB손해보험, 그리고 뭐 건물화재 보험은 삼성이나 아니면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브랜드는 딸리지만 얘네 동파나 아니면 누수 같은 게 보장이 좀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합니다. MG손해보험은 2대 질병만. 하이패스 뭐 자부상 14등급일 때 70만원인데요. 병원에서 3천만원. 자부상 위로금은 업계 최고네요. 딴 데는 50만원인데 60만원 보장이 된다. 가족 동승은 10만원. 합쳐서 70만원. 타사도 70만원이에요. 손해보험은 누적합산 70만원이고요. 한 회사 70만원에도 보장이 좋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일방 사망을 하면 1억이에요. 사망했을 때 1억입니다. 그 무면허 음주했을 때 100만원. 네, 이때 18,000원이고요. 여성분은 11,000원이다. 어린이 보험의 최강자, 애지중지 어린이 보험.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네, MG로 설계하세요. 주요 담보는요, 암이나 내열과 허혈성 진후가 5,000만원까지 되고요. 유사암 2,000만원까지 된다. 이게 남성 기준 53,480원, 여성 10세 기준은 47,000원. 좀 보험료가 가성비 대비 좀 저렴하긴 하네요. 농협손해보험이랑 비슷하게. 내혈관 허혈성이 최고 5,000만원까지 된다. 타사는 3,000만원인데. 근데 내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은 솔직히 이거 성인 질병이라서 40세, 50세 때 많이 걸리지 10대, 20대 솔직히 가입 안 해요. 보장이 좋은 거는 가입 보험료도 저렴한 거요. 보장받기 솔직히 힘든 나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한 거지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지 또 어린이 때는 솔직히 해봤자 큰 의미 없어요. 보험료만 아까워요. 그 우리나라 손해보험 10년 유지율이 5%치 안 돼요. 네.
자, 30년 자동갱신 보험료 나이 상관없이 3만 원이 된다. 근데 보장받은 연세 나이는 솔직히 아니다. 자, 가입연령은 25대부터 80세까지 되고요. 건강병이 6대 질병 간편보험 325죠. 상품의 고보장은 VIP 플랜으로 표준형을 걱정 없이 준비하세요. 상해 사망 500만원까지 되고요. 쭉쭉 내려갈게요. 암진단금 5천만원, 40세부터 60세까지 5천만원, 60세부터 70세까지 3천만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혈관 천천히 들어간다. 그래서 남성 40세 기준 1급일 때 79,000원, 여성분은 75,000원, 4천밖에 차이 안 나네요. 325,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2년 이내에 입원 수도, 5년 이내에 암 안 걸리면 건강병 6대 질병으로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네. 암진단금 2천만원까지 되고요. 달랑 2천만원, 큰 메리트 없습니다. 내혈관 500만원 메리트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혈증 1500 메리트 없어요. 상해 수입이 질병 수입이 그냥 밋밋해요. 네. K사 뭐 12만원인데 M사 10만 4천원. 근데 10만까지 솔직히 유병자 이렇게 가입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험료 자기한테 저렴한 거 부각을 시키고 싶은 건데요. MG 13만원. MG가 보험료는 솔직히 좀 저렴해요. 보장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네. 건강병이 안 보험, 암에 걸릴 확률 36%, 사망할 확률 이제 100%. 이건 뭐 그렇게 밋밋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MG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